선배, 이 예쁜 다꾸 스티커로 무엇을 할지 궁금하지요? 필리핀에는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1억 명이 넘는 인구 중 약 2%인 200만 명 정도 되며 이 아이들 대부분은 부모조차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극빈곤층인 경우가 많아요.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플 때 병원에 가거나 학교를 졸업할 때, 은행 가서 통장을 만들려고 할 때, 취업하려고 할 때,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분명 존재하지만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출생신고 등록이 이들에게 어려운 이유는 부모들조차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먼 지방에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가정들은 관공서가 너무 멀고 복잡한 서류 준비 및 비용 문제로 인해 포기하기도 합니다. 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출생신고 등록은 자립의 첫 시작입니다. 안전하게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출생신고 등록을 지원하는 일은 한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슴 뛰는 일입니다. 필리핀이 집단 이주민 촌인 라오바오 마을에 살고 있는 로나는 두 명의 동생을 둔 어린 가장이었습니다. 출생신고가 등록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만 사회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는데 오픈핸즈의 지원으로 출생신고 등록이 되어 이제는 대학에서 장학금까지 받으며 선생님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꿈을 그려가고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 출생신고 등록 이후 특별한 두 번째 생일을 갖게 되었답니다. 아직도 출생신고 미등록이라는 큰 산에 막혀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쁘고 착한 다꾸 리무버블 스티커를 구입하면 필리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정성이 필리핀의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다이어리나 소중한 물건들을 예쁘게 꾸미고 여러 아이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보세요.